제가 냉장고에 뭘 안 넣어놔요. 어. 안 넣어놨는데 큰일 났다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아빠가 바로 이제 막 재배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야 이더운데 아유 네. 고생 많이 하셨네. 또 화사 씨의 냉장고를 열어볼 텐데요. 아 최근에 대한민국의 먹방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화사 씨의 냉장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처음이죠 이거? 네? 처음이죠 공개요? 예. 아 그럼요. 아 처음이죠. 야 이 숙녀의 냉장고를 열기가 좀 그런데. 네, 죄송하긴 한데. 숙녀야 네가 열어주면 안 되겠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화사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 깔끔하네. 진짜. 공개합니다. 아 깔끔하네. 진짜. 그래 뭐 이렇게 뭐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진짜 네. 네. 필요한 것만 있네. 어 뭐가 네. 있는지 다 알겠는데. 아, 맞아요. 네. 냉장실부터 봅니다. 요거는 아빠 주정은 된장, 쌈장, 아, 막장 같은데. 막장, 아, 막장.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시는. 담근, 담근. 요거는 어우 야 구수하다, 구수하다. 요거는 찌개 끓여 드시는 거예요? 아 고추 찍어 먹을 때. 아 그냥. 네. 어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매운 거. 아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아, 매운 거 좋아하시고. 아 여기 고추를 많이 준비해놨네. 아 고추. 아 깻잎. 이, 아 이게 저 밑에도 올라왔나 보다. 네 맞아요. 아 요거 찍어 드시는구나. 깻잎, 감자. 아 오이. 야 이거 귀한 거네. 가지. 아 이거 많이 올라왔네요. 저기 고구마. 양파. 네. 저희가 소개한 요건 다 아버님 분이. 네. 네. 맨 밑에 이제 반찬통. 저도 지금 되게 아 이 안에 반찬이 있네. 아 제가 그거를 한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신 분이요? 그러네. 이거 엄마가 주신 거예요 반찬? 네. 아 근데 아 이게 왜 왜? 아 제가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안 열어봤어? 그대로네 우리 딸내미. 엄마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다 주셨는데 반찬이 별로. 그냥 반찬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밑반찬 종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메인만 먹는 거예요. 메인만 하는 거지 반찬 안 좋아하는 거. 아 이거 부각 있네 부각. 이게 이거죠 이거. 엄마. 네. 이 방송에 나왔던 게 이거죠. 저 영국 네. 한 조각씩 먹어보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한번 먹고 가자. 그래. 아 이게 나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얼마나 보통 김부각이에요. 그래. 그냥 네. 이거 안 눅눅해지고. 다시마. 티가 좀 다른 거죠. 감달구야. 찹쌀풀. 아 이거를 간장게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 그냥 밥이랑 먹어도 돼요. 아 이게 어떻게 바삭할 수 있지? 정말. 아, 날씨도 지금 더운데. 몰라서 튀기는. 야, 요거 재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재료로도. 재료도 쓸 수 있으니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쌀도 거기서 온 거예요? 네, 저희 아빠가 직접. 쌀도? 아. 농사하셔서. 아 예. 요것도 저 즉석밥 쓰지 말고 예, 요거 저 밥에서. 언제 밥을 해? 시간은 많지 않지만. 자, 한 칸 더 내려가 보면 소주와 따오 맥주가 있네요. 주량 어떻게 되세요, 주량? 저는 한 병. 한 병? 한 병? 네, 소주는 한 병 마시면. 한 병이면 깔라만시를 섞어 먹잖아요. 깔라만시! 소주 친구들. 그러면 두 병. 두 병이지, 그러면. 그냥 소주만 마시면 한 병. 소주 한 병에서 소주 한 잔 분량을 덜어놓고 그 빈 공간을 깔라만시로 채우면 돼요. 아,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한 잔. 그거 액기 쓰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 나가요. 나가요? 위 나가요. 위 나가? 위가 나가. 산이 많다니까. 아니 근데 그 혼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랑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냥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거. 혼자 술을 마신다고요? 네. 아 우리 승기 씨는 혼자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알코올 중독의 입구에 지금. 아니요. 근데 전 중독은 아니고 그냥 저는 딱 취하기 전까지만. 다 같이 마실 때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점이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로.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술 마실 때 막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조용히. 이제 멤버들 막 이러고 막 노니까. 좋다. 나는 우리는 나만 시끄러운데. 다 폼 잡고 있고. 아, 술 마실 때 시끄러운 거 권장합니까? 예, 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예. 팀워크 좋아요. 네. 예, 예. 깔라만시와 채소 사이의 얘들은 누굴까요? 아, 얘들은 술 친구네요. 아, 그러네요. 한치 나오네요. 한 친구죠.
요즘 여기에 진짜 꽂혀 있어요. 한치. 한치.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마요네즈에 들기름 살짝 부어서 고추 송송 하면은 짱인 것 같아요. 아, 소스를 그렇게 만드셔서? 네, 그렇게 항상 먹어요. 아. 마요네즈에 찾아봐. 마요네즈에 들기름. 이건가 들기름? 네. 들기름. 이거 들기름도 저희 아빠가 직접 짜주셨어요. 아, 이것도 왔구나. 야, 진짜. 여기에 들기름? 진짜. 들기름 먹어보고 싶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즉석에서 한번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소스를 해가지고 소스를 화사 씨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네. 한치 구워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마요네즈 넣고 고추 들어갑니다. 좀 매워야 되나요? 네. 아. 매워야. 자, 그리고 들기름 들어가. 들기름 들어가죠. 아우, 요거 봐라. 어. 지금 저 유 셰프님이 저 한치 저렇게 잘라 주시는데 저렇게 잘라 먹어요? 네. 손으로. 아, 이건 손으로 찍어요. 한치만 넣는. 화사 스타일대로 좀 드세요. 한치만 그거를. 네. 찢을까요? 네, 찢어요, 찢어요, 찢어요. 화사 스타일로 쭉쭉 찢어. 어, 되게 얇게 찢네.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한치 품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절될 가능성. 예. 지금 매진 인바. 자주 저 핸드폰 어디 있죠? 매장에다가 하라고. 네. 자, 아, 향이 들기름. 좋아요? 들기름하고 참기름 약간 섞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참기름 향도 살짝 나요. 참기름 향도 나죠. 네. 와. 같이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바지 MC가 아니다. 기름과 색깔이 안 나거든. 그래. 안다니까. 네. 자, 아, 얼마나 네. 생각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 뭐. 네, 일단은 예, 화사 씨만 먼저. 자, 화사 씨 먹방 갑니다. 야, 고추 하나 껴서. 어, 고추 아, 하나 끼네요. 아, 그 맛 나요? 너무 맛있어. 고추 하나 껴서 먹어야 되네요. 아, 못 참겠다. 우리가. 고추 껴서 먹는 거. 네. 아, 고추를 껴서. 네. 고추가 들어가야 되나 봐. 고추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고추하고 마요네즈하고. 야, 이게 지금 들기름 맛이 다 나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식 괜찮죠?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아버님의 사랑이 들어있네. 더군다나. 네. 우리 아빠 뭐 하지? 갑자기. 아, 이거 소스가 금방 어울리네. 식당은 어느 식당에 나오겠다.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찌개에 넣는 두부. 찌개용 네. 두부. 햄이. 아, 이거 베이컨. 네, 베이컨. 오. 굉장히 좋아요. 이거 완전 바로바로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되는 거. 승리 씨하고 비슷하네요, 이거 입맛이. 네. 냉동실 가봅니다. 새우. 새우가 있네요. 새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새우를? 이런 새우도 있고, 그죠? 네. 아. 제가 입맛이 이제 되게 까다로워요. 이국적인 거에 대해서 특히나. 막 향 좀만 있어도, 이러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삼시 세끼 새우만 먹었었어요. 아. 너무. 그 정도로. 이제 새우는 항상 사랑이니까. 새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꼬박. 꼬막 좋아합니까? 완전 사랑해. 아, 꼬막. 요거 저 익혀가지고 고기에 네. 간장 양념해갖고 네. 이렇게 먹는. 이건 진짜 간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촉촉 뿌려가지고. 아, 이게 쫄깃쫄깃한 그걸 좋아하시는 거 같고. 이거는 생선인가 본데? 장어. 장어? 장어? 아, 장어를 이렇게? 제가 항상 남원이나 전주를 가면 항상 가는 장어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어도 한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 좋다. 장어. 와, 장어이 죽인다. 와, 저 식자재는 탐나는데도. 그리고 밑에는 여기 고기인가 본데? 삼겹살. 자기 전에 또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또 때리고. 아이스크림이 많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집에 들어온 저녁에 이제 심심할 때 하나씩 까먹어요. 이 해장이 좋아요. 아, 해장이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해장이 좋아요. 아, 또 주당들은 또 아이스크림으로. 얘는 스모크 치킨. 네. 자, 그리고 바지락이 여기도 있고요. 네네, 살. 네,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찬 올해 화사 씨의 냉장고를 사용했고요.